국제 해킹 방어대회인 코드게이트 2019가 오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해커팀 50곳이 참가하며 3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칩니다. 13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블록체인의 보안을 얼마나 뚫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대회 주제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블록앤 보안체인으로 한국 IBM 장화진 대표가 블록체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또한 최신 이슈를 다루는 테크니컬 세션은 보안과 블록체인 두 개 세션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보안 세션에는 인도, 싱가포르 등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해 사물 인터넷 기기의 보안 문제점과 최신 보안 기술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블록체인 세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해킹 문제와 암호화폐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 취약점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사의 메인인 해킹 방어 대회는 전 세계 해킹 실력자들이 대거 참가해 실력을 뽐냅니다. 본선 진출자들은 온라인 예선전 97개국 6,168명이 참가하며 치열한 경쟁 관문을 뚫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3개 부문 50개 팀은 총 상금 6,500만원을 두고 겨루는데요. 대회는 24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포터블, 암호학 등 다양한 해킹 분야에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예선전에는 가상의 블록체인 시스템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문제가 출시된 만큼 본선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